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요. 수천 인종 또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태인 하면, 상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 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어떤 첫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볼 때 갖는 첫인상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첫인상은 야,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다 하는 거고 그게 사실 OECD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가 매년 이렇게 각 나라별로 연간 근무 시간을 비교하는데 저 2010년에는요, 대한민국 랭킹 1위예요. 제가 동그란 표시한 게 뭐 압도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와서는 조금 멕시코다운은 밀리긴 밀렸지만 하여튼 이 중동 사막에서 뭐 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혀를 내두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해 보시는 게 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100년 구한말 시대에도 이렇게 원래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냐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19세기 말 이제 구한말 시대에 조선을 찾아온 서양 사람들이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깜짝 놀란 게 야, 이거 조선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게으르고 뭐 이렇게 나태한 민족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 사진에 보인 사람은 잭 런던이라고 러인전쟁 때 일본군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온 한반도에 온 미국인 종군기자입니다. 미국 어떤 신문사의 이제 종군기자인데 잭 런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게으르고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게으르고 나약하고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잭 런던이 쓴 글을 보니까 약간 이제 서양 그 당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은 일단 이렇게 뭐 우습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잭 런던이 종군 기자로 온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의 전 세계가 황인종인 재팬이 백인종인 러시아하고 한판 붙어? 야, 그러니까 황인종 대 백인종 등의 대결이라니까 그게 궁금해서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 종군 기자들이 많이 그 몰려왔기 때문에 잭 런던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동양인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 이게 있기 때문에 구한말 조선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인데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서 직업이 여행가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60살이 넘어서 18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오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없는 그 영국의 그 여행가입니다. 근데 이 이사벨라 비숍 여사도 이 조선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 같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전혀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풀이 죽어 없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 다음에 그 한양은 자기가 수십 개국을 돌아왔지만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베이징을 보니까 베이징이 더 더럽더라고 하더라. 하여튼 더러운 거는 그 당시에도 한양이 베이징보다는 덜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아까 잭 런던하고 똑같이 상급자에게 굽신거리는 노예 근성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잭 런던은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이 모습을 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능력적으로 일하는 거라면서 저 사진 한 장이 딱 있는데 가래질을 하지 않습니까? 가래질을 하는데 저 한 명이 삽질하고 두 명이 끌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감독하고 있잖아요. 저 감독하는 양반입니다. 양반 집에 특공 계층이죠.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 저거 서양에서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라고 한 명이 감독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래요. 짐 지는 거는 아주 놀랄 정도로 잘하는 겁니다. 45kg짜리 짐을 지고도 그냥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잘 걷더래요. 근데 이건 뭐 자랑할 일이 아니죠. 사실 창피한 일이죠. 놀랍게도 구한말 시대에는 술에 마차 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정조 때 박제가 부각파입니다.
부학파가 이 청나라를 갔다 와서 쓴 북학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싶은 게 두 가지다. 우리 조선도 중국에서 갖고 오자 하는 게 두 가지가 뭐냐? 벽돌. 조선에는 벽돌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동의 그 천주교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에 지을 때 우리나라는 벽돌공이었기 때문에 화교 중국인 벽돌공을 데려다가 지을 정도로 벽돌 문화가 없는데 야 우리 중국에서 벽돌 문화 그 가져오자. 두 번째 우리도 중국에서 수레 문화 좀 갖고 오자. 마차 뭐 그런 거 하게 하자고 할 정도로 했는데 아,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그 정착이 안 되니까 모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고 잭 런던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런 걸 이렇게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주막에서 잤는데 자 그러니까 모포 두 장이 없어졌더래요. 그 누구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아무도 안 갖고 왔다고 오리발람이니까 위협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겁에 질려갖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진꾼이 못보 두 장을 훔친 게 나타나니까 여태까지 겁에 질려서 막 이러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진꾼에 달려가서 막 후드로 패드래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왜 게으를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니까 조선에는 딱 두 가지 계급이 있더래요. 착취하는 특권층 계급, 뭐 관료, 양반, 지주 계급하고 착취당하는 백성, 주로 농민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관료들이 진짜 치사하게 착취를 하냐면은 일본군이 이제 만주에서 전투를 하려고 북상을 하면서 이제 일본군이 식량을 현지 주도를 하려고 군수한테 해당지의 군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 봅니다. 야 우리가 쌀 첨가마만 좀 이 농민들에게 조달해 달라. 그럼 우리가 1,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순왕 군수한테 이렇게 협상을 해갖고 순왕 군수가 뭐 일본군이 원하는 쌀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1,000,000원을 순왕군수한테 줬잖아요. 그 돈은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순왕군수가 1,000,000원의 70% 7알 700,000원을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300,000원만 농민들한테 나눠줘갖고 뭐 이게 난리 나고 그런 사례를 잭 런던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아무리 부패한 관리도 너무 했잖아요. 침략자가 들어와서 자기 농민들의 쌀을 수탈하는 거 그걸 띵땅 쳐갖고 하니 참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잭 런던은 이제 뭐 잠시 조선에 머물러 갔지만 비숍 여사는 다릅니다. 네 번이나 그 조선을 방문하고 11개월 동안 조선 땅에 머물면서 남한강을 배로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단양까지 올라가고 또 금강산하고 원산까지 가고 한양에서는 왕하고 왕족하고도 교류하니까 조선을 아주 깊게 본 사람인데 저 비숍 여사는 저기 조롱말 타고 있는 남장한 사람 있잖아요. 저분이 비숍 여사입니다. 비숍 여사가 가만히 조선 사회가 얼마나 썩었냐를 해보니까 철저한 이중의 두 단계 착취범들이에요. 이게 비숍 여사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지배계층을 인구의 5분의 1이 기생충 같은 지배계층이고 인구의 5분의 4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백성 농민 계급인데 1단계 착취는 뭐냐면 이제 지주 계급이 소작을 하는 농민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작료가 뭐 3분의 2 이상 뜯어가는 거예요. 그 농민들을 겨우 먹고 사는데 그나마 조금 남는 게 있으면 그냥 관리가 수탄 해간되는 거야. 관리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조금 열심히 돈을 좀 모으자고 이 어떤 말에 돈을 모았더니 소문이 나면은 관리가 그 약간 돈이 있는 농민한테 돈을 꿔달라 그런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농민이 갚으라 그러면 관리가 너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죄목을 하나 거라고 감옥에 집어넣고 곤장을 때린답니다. 흔히 말하는 내죄를 알렸다. 아 그러면 돈 가진 농민은 돈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탈하더라고. 이 수탈 사례를 비숍 여사가 구체적으로 자기 책 이 책에서 그 썼더라고요. 썼습니다. 참 한심한 나라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비숍 여사가 말하는 게 그 불쌍한 조선의 농민들한테는 가난이 최고의 방어막이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만 일하고 열심히 일해봤지 하고 부를 축적해봤자 술탈당하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고 가난한 겁니다. 비숍 여사가 조선 땅에만 머물다 간 게 아니고 만주를 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고 하바롭스크를 가서
거기서 현지에 있는 조선인들을 만나고 깜짝 놀래요. 이 비숍 요새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야,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스크에 있는 조선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다 부자인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요, 우리 조선인들이 도시의 육류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러시아군한테 그 육류를 군납을 하고 있고요. 하바롭스크에서는 채소 있지 않습니까? 채소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더래요. 왜 비숍 회사가 독점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도 같이 조선인하고 경쟁을 했는데, 비숍 회사 표현하면 조선인이 중국인 경쟁자한테 완승해서 거의 독점으로 채소와 고기를 그 도시에, 두 도시에 공급하고 있더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숍 회사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야, 왜 똑같은 조선인인데, 조선 땅에 있는 조선인은 저렇게 게으르고 더럽고 나치하고 눈치 보고 비굴하고 풀이 죽었는데, 연해주에서 만난 조선인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훌륭한 선풍을 가졌어요. 자신감이 넘치더래요. 조선 땅에 이렇게 풀 죽고 나면 눈치만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잉글리시 젠틀맨, 영국 신사 같은 터프한 남성미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를 알아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선 땅에는 착취하는 기생충 같은 지배계급이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착취하는 기생충 같은 지배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선인이라도 조선 땅하고 시베리아에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숍 여사하고 잭 런던이 하나씩 진짜 우리 깜짝 놀래 쪽집게 같은 예측을 했는데, 비숍 여사는 이제 조선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조선 땅에 발을 뒤져하고 조선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주 열등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민족이라 얘기한 건 내가 잘못 본 거다. 내가 그 러시아 땅 연해주에 가서 조선인을 보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선인은 잘생기고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다. 단지 정치 시스템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이 백성을 차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고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바른 지도자, 바른 정치 시스템만 만나면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할 정도로 능력 있는, 가능성 있는 민족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가요. 근데 비숍 여사의 말이 맞았죠. 뭐 정확히 100년 조금 지나서 대한민국이 한강이 기적을 이뤄갖고 지금 세계 탑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잭 런던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잭 런던은 중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일본군이 이렇게 한반도를 통해서 이제 만주를 침략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막 일본 침략군이 오면 일단 도망가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일본 침략군이 오면 넘어가고 다 가고 계란을 갖고 있다가 그 침략자 일본군이한테 다 가고 계란을 팔더래요. 중국인의 상수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전, 성에서 이렇게 막 공성전 할 때는 성 옆에다 사다리를 갖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시면. 근데 이 사다리를 대는데 중국인 그 일꾼들이 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국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일당 받기 위해서 된다니까. 지금 목숨 걸고 이 사다리 갖다 대면 일당 얼마를 줬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저렇지만은, 누군가가 차이나를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차이나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황화, 요건 황화는 뭐냐, 황은 엘로우, 황인종할 때 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차이나, 중국을 말합니다. 황은 약간 이렇게 위협이죠. 그러니까 차이나 황, 서방세계가 황화의 위협에 놓을 것이다. 이것도 1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맞았죠. 지금 차이나가, 그렇게 헤매던 차이나가 중국몸을 내세우면서 2050년까지 미국을 제끼고 세계 1등으로 가겠다고 지금 막 거칠게 미국하고 패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조선의 두 사람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는데, 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건, 이제 그 이사벨 비숍 여사의 책을 읽어보면 자꾸 고종을 만났는데, 조선의 왕이 자꾸 사람 좋은 왕이라는 얘기를 해요. 참 인상 좋고 사람 좋고 착하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고. 아, 나라가 망해하고 뭐 부정부패가 많은데 어째 왕이 사람을 좋습니까? 이 당시 만약에 진짜 강력한 지도자라면 냉혹한 지도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여러분,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뭐 세종대왕께서는 뭐 한글을 창제하시고 뭐 너그럽고 문화적인 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그럽니다. 맹혹한 군주예요. 자기 관하에 뭐 죄 관리를 잘못해 백성을 굶어지기 죽인 데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 해당 군수 있잖아요. 옛날 사또 있잖아요. 사또를 곤장을 100대 때렸다. 여러분, 곤장 100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방 관리들이 곤장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 못해 먹겠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관리가 배부르고 편하면 백성이 괴롭다. 백성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관리가 고달퍼야지 백성이 편하다. 아주 뛰어난 철학이고. 두 번째. 맹사성이라고 세종대왕 때 유명한 청백리 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밤에 이렇게 평복을 하고 한양 시내로 왔다 갔다 했는데 맹사성이 대감이 사는 소갓집 앞에 가서 살인문이지 않습니까? 살인문이 부서지니까 그걸 수행하던 신하시켜서 고쳐주라 그래요. 그 다음날이 이제 오전에 일할 때 모든 신하들이 모일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신하들이 뭐 겉으로야 장관마마 황송함이 들어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느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왕이 밤에 몰래 나와서 나를 감시하는구나. 내가 부정부패를 해서 큰 집에 살면 왕이 저걸 볼 줄 모르는 데는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모든 신하들이 받잖아요. 특공계층이. 그러면은 아무도 함부로 부정부패를 못하죠.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맹사성 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왕한테 칭찬받았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랍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인물이죠. 살인물을 발길로 뻥 차면서 여보, 이제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긴 글렀어. 왕이 이 초가집에 산다니까 이제 우리 돈 모아도 이사 못 가겠다라고 이제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전략 뭐 이렇게 이런 걸로 거북선 이런 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조선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중일기를 읽으시려면 꼭 완역본을 읽으십시오. 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은 어느 날 무슨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나장 두 명이, 나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인 대위입니다. 두 명이 뇌물을 받고 도망병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부릅니다. 너 그게 사실이냐니까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수군의 문제가 도망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뇌물 받고 도망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그 당시 또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게 이 군량미에다가 군량미를 팔아먹고 모래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 고를 대면서 군량미 검사를 하다가 이제 군량미하고 장난친 아재원을 발견하면 이 난중일기 그냥 나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벌하게 부정을 도망병을 방조한 뇌물받고 방조한 자 군량미를 팔아먹은 자 그냥 이렇게 그 이순신 장군이 맹혹하게 처단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부정부패가 없었냐. 그러니까 조선수군과 백성이 힘을 모아서 일본을 이긴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치냐 한마디만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너무 한풀이 역사가 많아요. 패자. 그게 뭐냐면 뭐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우리 조선을 침략한 뭐 일본, 청나라 나쁜 나라 막 그러는데 그 당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전에 쳐들어올 거 뻔히 알았거든요. 근데 국방을 평소부터 튼튼히 안 하고 막상 당하고 지고 나서 침략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뺏기고 나서 뭐 의병 활동한 거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나라를 뺏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 이사벨 라 비숍 여사가 쓴 거 보면 그 당시에 한양에 5,000명의 정예병이 있답니다. 그 정예병은 허접한 정예병이 아니고 러시아 장교가 그 당시 러시아 육군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러시아한테 이 소총을 갖고 있었대요. 5,000명. 그 지방에 6,000명의 상비군, 정기군이 그 6,000명의 조선의 정예 부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을 지켜 싸우고 백성을 지켜 싸웠으면은 그렇게 허접하게 일본 애들이 조선을 짓밟지 못할 겁니다. 교육을 시킬 때 뭐 침략자 나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침략당하고 나라를 왜 뺏겼냐. 그 당시 구한말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냐. 그런 것도 자기 반성적인 역사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